지난 2022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13사람이 모여 술잔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. 여기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,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용희 씨 등도 보입니다. 좋은 의원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서울시 의원 자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 주겠다 했던 그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서울시 서초구 쪽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고요. 그리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서울사무소장 대협력단을 했었습니다. 이 사진을 공개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와 사진 속 장동아 전 경남도 의원의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이권 네트워크를 보여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여러 가지 개입의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이 한 사진에 있다. 예. 이 내부의 깊은 네트워크, 또 이권과 그들의 이해관계, 이런 것 속에서 온갖 불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현재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구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. 그것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내분의 영향력을 갖고 여러 가지 불법적 일들을 자행했던 일들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.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왔던 강혜경 씨도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명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도움을 다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 타겟이 제게 딱 보이니까 다들 좀 꼬리 자르게 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좀 정말 한심합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명태균과 엮으려 온갖 일을 하지만 우리와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강혜경 씨를 겨냥한 듯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 여성이 의인인 양 행세하며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